허은아, 온라인 커뮤니티 규제? DC 인사이드 없앤다고 칼부림 줄어들지 않습니다. 게임에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가 동네 북입니까? 우울증 갤러리랑은 논란과 판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없앤다고 누군가 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요? 당장 우리 눈에 칼부림 예고글이 안 보인다고 비극이 안 일어날까요? 입을 막는다고 해서 기침이 낫지 않아요. 이런 손쉬운 규제 만능 발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죠.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과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 코트 입은 사람들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의 극단적 정서와 행동입니다. 왜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지 생각을 해볼까요? 정신질환을 판정하는 기준과 치료는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지,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모욕과 멸시의 사회문화는 없는지 돌아봐야 해요. 애꿎은 사이트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는 억눌린 청년들의 해방구로 역할을 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주권자의 선의를 유도하는 일이지 손발을 묶고 훈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DC가 문제가 아니죠. DC를 하는 이용자들이 문제고, 그냥 DC를 없애지 말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인터넷 실명제 하면 그만이에요. 인터넷 실명제만 하면 DC도 클린해질 거예요. 예. 심창민님도 예전에 그랬다더만 DC 인사이드에서 활동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면 자기네 팬카페에 와갖고 그대로 한번 글 한번 써보라고. 그럼 인정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글 안 남겼죠. 마찬가지지. 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익명성이 주어지면은 그 익명성을 아주 안 좋게, 예,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죠. DC 인사이드가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그 우리나라 커뮤니티 문화나 인터넷 문화를 선도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수도 같은 역할이긴 해. 예. 근데 많은 뭐 인터넷 문화 뭐 좋은 측면도 있었겠지만 DC가 문제가 아니라 실명제를 해야 돼. 실명제를. 얼굴 까고 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예. 그 사람의 배설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죠. 예. 마음속 안에 더러운 악마 새끼가 다 있죠. 사람 누구나. 없는 사람은 없어. 다만 그걸 다 억누르고 좀 그러면서 사는 거지. 짓누르고 억제하면서 하는 거지. 실명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겠지. 그래서 뭔 모르는 어린 놈들이 인터넷에다가 무분별하게 장난질하는 거에 대한 것도 경각심이 있지 않겠어? 처벌받을 새끼들은 처벌받아야지. 처벌되지 않는 선 안에서 뭐 표현의 자유를 배설한다면은 그건 상관없지. 자기가 책임질 건 책임지자는 얘기야.
그치, 아프리카에서 돌려가긴 해도 막 대놓고 패드립하거나 선은 안 넘잖아. 아니,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욕을 안 하고 할 수 있잖아. 뭐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정책이 잘못됐건 비판을 해야지 비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욕 하나 안 넣고도 충분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님?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뇌사 상태에 20대 여학생 입원비만 벌써 1,300만 원 깨졌고 얘구만 얘. 얘 얼굴 깠구나. 서현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최원종 22살 얘 DC에 글 쓴 것도 있더만. 얘 DC에 뭐라고 썼음? 첫날에 아마 보셨을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DC에다가 이제 썼던 글이 있던데 뭐 일본 빨아재 끼고 막 뭔가 자국 혐오하는 그런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링크 있으신가요? 예. 네. 이건가요? 링크 줘봐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칼부림 범인공 그러니까 얘 최원종 얘. 디씨 활동할 때 사용한 고닉은 SKNT 설계자 인공무현 조센징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우길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그냥 일봉의 모습. 도조 히데키 같은 전쟁 범죄자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제재를 당했다. 그럼에도 반복한 경향을 보였다. DC 할 때는 밖에 나갈 때 30cm 회칼 들고 다닌다며 회칼 인증을 올렸다. 조센징 포통 진압용 무기라고 올렸다. 이 새끼도 명예 일본인이었어. 명예 일본인. 노무현 사진, 우길기 사진. 우길기 사진 왜 쓰냐고 이제 지적하는 타 이용자들에게 햇살무늬 발작 중이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진격거 애청자였다. 사시미 칼로는 부족해. 40만원짜리 무기를 대량 주문함. 조센징 학살 전용 무력 강화에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지. 라고 범행을 암시하는 걸 올렸다. 일대 다수로 싸울 때 행복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는 DC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그 예전에 일베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회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그러니까 좀 DC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기도 했고 그래서 DC 그 글 봤는데 DC인사이드를 없애자.
된다고? 안 하는 척, 그러니까 DC 인사이드 그 뭐지? 스킨을 바꿔갖고 뭐 초록색 뭐 아 티 안 나게 하는 티 안 나게 DC 하는 법 네. 그런 거 올라왔더만 스킨을 바꿔갖고 DC 인사이드처럼 안 보이게 하는 방법 필수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DC 인사이드 필수 설정이래 이러니까 네이버 어플 같네 DC 할 때 필수 설정 테마색 바꾸셈 요즘 일베보다 더 악 소문남 초록색 하면 네이버 카페 하는 줄 안 어쩜 피부가 저러냐? 겁나 하얗네. 청소업체 창업교육 바퀴벌레 엄청나 무더기로 나온 집이구나 어떻게 이걸 청소하냐 바퀴벌레 겁나 크네 우와 다 성충밖에 없다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미쳤다 겁나 크네 바퀴벌레랑 조금 친숙해질 수 있겠다 캥거루랑 맞짱 뜨는 백인 남자 못 참지 맞다이를 하는 중입니다 캥거루가 목을 잡히고 밀리는 모습인데요 무슨 일로 싸운 건지 캥거루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네요 아들로 보이는 남성도 다가와서 캥거루를 진정시켜보지만 캥거루는 화가 가라앉질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남성이 캥거루의 두 손을 봉인시키자 바로 이단협차기를 쳐버립니다 이래도 안 되자 다시 당수를 날리는 남성 두 배 이상 나는 리치 차이에 적잖이 당황한 캥거루인데요 그래도 깡따고 하나는 최고네요 목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이 남성은 배심의 카운터를 날립니다 아 좀 꺼져라 하고 맞고 살짝 당황한 듯한 캥거루 이제야 벽을 좀 느낀 것 같네요 캥거루 이거 하면 안 되는 생각인가? 캥거루 달라들었을 때 양손을 잡아 내 양손으로 발차기 할 거 아니야 하기 전에 그냥 꼬리 아사발이 걷어버리면 얘 바로 그냥 발차기 하는 순간에 꼬리 걷어버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 중심 잃고? 하면 안 되는 생각인가? 물릴라나?
근데 캥거루 좀 작아서 그런지 좀 되게 하찮게 보이네. 성체랑 성체는 엄청 크지. 월 8천만원의 강남 건물주 대기 vs 연봉 170억 손흥민 대기? 오, 주제 좋다.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대결 주제가 있습니다. 월 수입 8천만원 그리고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물주 대기 대 연봉이 170억원인 손흥민 대기이죠. 조건은 30살의 나이가 된 채 건물주와 손흥민 중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주급만 3억원이 넘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인데요. 다만 매일 힘든 훈련을 버티고 과도한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는 월 8천만원으로 손흥민보다는 수입이 적죠. 하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고 행동에 큰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건물주 지위로도 충분히 살 듯, 이름 따위 알리기 싫음 너무 피곤할 듯, 어차피 건물주 월 8천이면 세금으로 반은 날아갈 듯, 손흥민 축구 실력까지 주는 거면 무조건 손흥민. 둘 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건물주와 손흥민 중에 어떤 삶이 나을 것 같나요? 딱 말할게. 달에 그냥 놀고 먹어도 3천만 줘도 가능하지. 3천만 줘도 싹 가는 거지. 8천까지 갈 필요도 없어. 달에 그냥, 아니 건물주 필요 없어. 그냥 3천만 원 현금 따박따박 받기잖아. 그 인생이 최고지. 왜냐? 아니 나 솔직히 달에 3천만 원씩 벌어본 적 저도 있죠. 있는데 그거는 돈 버는 행복함만 있을 뿐이지 자유는 없어. 대한민국에서 살기 가장 좋은 조건이 100억을 지니고 있으면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서 유명하지 않는 내가 100억 원의 소유자. 대한민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쌉 가능이지. 맥심에서 AI 최다 추천을 받은 AI 캐릭터는 100만원과 함께 맥심 10월호에 실린다. 가상 인터뷰도 진행이 된다. 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야? 모델 업계 비상. 누군데 AV 배우요? 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둘 다야? 마츠모토 나나미. 아, DM으로 자기한테 고추 사진 보낸 사람들이 많았다고? 미친 새끼. 에이브이 배우니까 그래도 되나보다 생각했나보네.
아우 지긋지긋하다 이 씨발 칼부림 협박글 쓰는 미친 사회 부적응자 이 도라이 새끼들 아우 지겨워 너무너무 지겨워 얘 잡히는 거 영상 있는데 찾아볼게 아 여기 있네 자 지금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맞죠? 유튜브 아시죠? 알죠? 사용하시죠? 유튜브에 글을 작성하셨어요 MBC 뉴스 그 동영상 보셨죠? 회원사 관련 그 사건 관련 동영상 보고 그래서 댓글 남기셨어요 그죠? 뭐라고 남기셨어요? 뭐? 니들은 아주 배부른가 보네 난 멋져 보인다 저 사람이 봐봐 조선이 저 찐따들에게 독을 풀었다니까 어? 그래서 조선 영상 최초 유포자 그 경찰에서 잡아갔대잖아 잡아갈만하지 경각심도 주지만 저런 찐따들에게는 용기를 준단 말이야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으로 마체테로 칼부림하려 한다 어차피 죽을 거 행복한 것들 다 같이 죽자 누가 무시하라 했나? 미친 새끼네 유튜브에다 달았네? 난 거지 같은 부모 만나서 개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니들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 거야 어차피 유튜브라 추적도 못한다 어디서 유튜브는 고소 안 된다라는 그런 내가 말했지? 잡힌다고 어? 유튜브 코리아에서 보내면 그거 협조해준다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사용자 정보 넘겨줘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만원짜리 유료 VPN 쓰면 뭐해 잡히는데 만원짜리 유료 VPN 본인 피셜 절대 안 잡힌다고 호언장담했지만 8월 2일부터 5일까지 다차에 글을 썼지만 6일날 오전 8시 자택에서 바로 검거 이 새끼가 트위터에 쓴 글 때문에 경찰은 120여 명이 투입이 되고 야 에버랜드 역시 자체 보안 요원 100여 명을 배치한 것으로 아휴 특정 놀이공원 지칭도 안 했고 일반적으로 테마파크라고 불리는 놀이공원이라는 단어도 아닌 병신같이 놀이동산이라고 써서 우리나라의 전국 놀이공원 전국 유원지까지 지역 경찰 특공대 경비 싹 다 배치가 돼버리고 남들 신나게 노는 곳에 이 더운 여름에 저 복장하고 하루 종일 순찰을 했다 손해배상 해야지 이거는 더 불행하게 됐네 병신새끼 실제 검색 기록도 나왔어서 마음이 있든 없었든 계획성도 입증이 돼버리고 두 명 검거됐다네 5일자 검거된 애가 자폐하고 6일자 검거된 애가 아까 저 쟨가봐 뭐 족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뜨는 걸로 칼질한다고 그랬던 거, 그 저기 바겔 그 문연여고 글마. 아유, 실제로 얼굴도 봤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장난을 쳤을까잉? 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글을 썼을라나?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라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 구속대 때문에 왜들 그러냐 왜들. 아유 참말로 진짜로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 개씨발 칼부림 이 저 챌린지. 응? 그러니까 이래서 얘기하잖아. 실명제 해야 돼. 어? 실명제 해야 돼. 인싸 새끼들은 마약 쳐빨고 운전하다가 사고 치고, 아싸 새끼들은 인터넷에다가 글 올리고, 모방 범죄하고 실제로 칼부림 하기도 하고.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그 신우 X 걔가 아프리카 열을 달고 있는 애들도 조사 들어간다. 아니 진짜 아니 씨발 별풍선 좀 쏴줬다고 뭐 저기 롤스로이스 몰고 사람 치고 마약한 상태에서 사람 쳐죽이라고 시켰냐? BJ들이?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거랑 엮으려고 그래. 똑같은 새끼야 저 새끼도. 카카사무라 저 새끼도. 아니 씨발 우리가 시켰어? 왜 그걸 BJ랑 같이 묶어? 나는 같은 성지고등학교 나왔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쏜 거야. 신우석 맞냐? 팬가이 고맙습니다. 신간지. 아니 형님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우준 신우준이가 그러니까 신우준이가 쏜 별풍선이 많아. 그리고 쏜 BJ들도 많고. 근데 그걸 이번 사건이랑 뭘 연관을 지을 거야 대체? 같이 마약반 BJ가 나오면은 모르겠다마는. 나는 솔로 레전드. 저러 저러다 안돼 안돼 어떡해. 야 저거 저거는 인정해줘. 저거 참는 인터스텔라 안돼 저거는 안됩니다. 저거는 안됩니다. 저 시차야. 아 나 진짜 못 내기지. 아니 근데 진짜로 안 잘라고 노력을 했네. 시애틀에서 온 거야? 여자분이 마지못해 치료하시죠? 아 아니요 괜찮아요 쉬세요 코 하세요. 그러니까 맘 놓고 자버렸네. 졸아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자라고 해서 그런 게 호감의 표현인 줄 알았다고. 모성애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주무시던데요? 운전해서 이렇게 밤길 가는데 서로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얘기라도 좀 걸어주지.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되셨나? 남자로서 좀 아쉽다. 여기서 일단 스톱해야 될 것 같아요. 상철님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져요. 남자만 이렇게 스스로 사랑에 빠진 그런 형국이네. 야 근데 아우 잠을 참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어? 나는 시원하게 잔다 그냥. 나는 시원하게 잘 것 같아. 나는 상철 아저씨 응원할게. 보조석에서 졸리면 자야지. 어떻게 잠을 참아. 연애 존나 힘드네.
시청자는 좌석 바로 당겨서 누워버리지. 그렇지. 어. 근데 이것도 솔직하게 말해서 시애틀 이 형님이 좀 잘생겼으면 좀 이제 몸도 좋고 잘생기고 약간 그런 사람이면은 옆에서 자는 모습도 어? 뭐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지? 응? 희한하게 끌리는걸? 이렇게 될지도 몰라. 얘기했잖아. 어? 여자는 베타메일 앞에서 온갖 규칙을 내세우지만 알파메일 앞에서는 규칙을 스스로 깬다고. 어. 아닐 것 같지? 여자들은 다 아니래. 근데 사실 맞죠. 자만 어리야. 잠도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자고 있으면 그런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고. 호텔 말할 때마다 얼굴에 열등감이 있네. 아니 근데 내 말이 맞지 않아? 아니 생각해봐. 옆에 못생긴 남자가 자. 어 저기 상철씨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낫냐? 아니면 옆에 잘생긴 차은우 같은 남자가 상철 너무 잘생겼다. 목 젖봐. 어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상철씨 도착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잠들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이 남자가 내가 얼마나 편했으면 옆에서 이렇게 의자까지 제껴놓고 자고 있었을까? 이 남자 너무 귀여운걸? 아 맞잖아. 아 솔직히 아니라고 해봐. 여자들 방송 지금 몇 명 보고 있어. 여자들 아니라고 해봐. 진짜 맞잖아. 시애틀 형님이 7천만원 벌건 그거는 그냥 능력이 있을 뿐이야. 능력이 탑재된 베타메일일 뿐이야. 요즘은 남자 능력되고 이런 것들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들도 전부 다 서류 전형에서 최고봉은 역시 외모지. 솔직한 말로 팩트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얼굴 본다고 하는 여자가 오히려 솔직한 거야. 얼굴 본다고 하는 여자가 진짜 솔직한 거고 자기는 얼굴 안 본다. 전남친들 막 열거하면서 전남친 못생겼었다 이렇게 막 그 이제 얘기하는 여자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런 여자도 걸러야 돼. 나는 얼굴 안 본다. 마치 일부러 못생긴 사람들만 만난다라는 투로 얘기하는 여자도 또 걸러야 돼. 아싸리 잘생긴 남자가 내 울타리 없었던 것 뿐이지. 솔직한 말로. 잘생긴 남자를 기피하는 여자가 어딨어? 아니면 솔직하게 좀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 과거에 좀 잘생긴 남자를 만나봤는데 얼굴값을 하더라. 그래 잘생긴 남자가 좋지만 좀 경계하는 건 좀 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또 그런 부분도 솔직함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생긴 건 딱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진짜 여자가 생긴 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언제냐면 혼기가 꽉 차갖고 이제 나중에 진짜 한 여자 나이 이제 막 30대 중후반쯤 될 때 33살 이후로 막 꺾이고 막 그럴 때 확 꺾일 때 그때 남자 얼굴을 안 보는 거야. 그럼 오히려 더 본다고요? 그건 좀 미인 대회에서 1위한 독일 여성.
홀리 쉿. 아, 봤었잖아 예전에 게르만. 크.